자, 청산리 전투 이야기까지 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일본이 독립군한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당하고만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본이 연해주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대량 학살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소련은 적백내전이 있었어요. 소련의 그 적백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너무 길어요. 소련 적백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전쟁의 시작은 1917년 10월 25일이에요. 러시아 10월 혁명. 근데 러시아 율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10월 혁명이고,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11월 혁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920년에 끝났다고 보는데, 백군의 일파 중에 하나는 1921년까지 버텼고, 블라디보스토크의 프리아무르 임시정부가 파멸된 1922년 10월 25일로 공식 종결로 봐요. 그리고 백군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날은 1923년 6월에서 한 10월쯤, 그리고 이때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사할린을 점령을 했었는데, 일본이 사할린에 이제 진압 병력을 파견을 했다가요, 1924년에야 이 사할린에서 진압 병력이 철수를 해요.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뭐냐, 우리 고려인들은요, 적군하고 백군 양쪽에 다 있었어요. 그 백군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베트남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냐,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백군 쪽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적군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고려인들은 적군, 백군 양쪽에 다 나뉘어 있었던 이유가, 적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일본하고 같은 편 먹기 싫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볼셰비키 정부 군대는 적색을 썼고요, 반혁명군은 백색을 썼어요. 그래서 적백내전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적백내전은요, 그래서 러시아 중심 영토에서 일어났지만요,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 독립군도 입었어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독립군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일본은요, 백군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시베리아에서 한인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학살하진 않았어요. 국제적인 문제가 좀 컸거든. 왜냐면 일본이 백군에 꼈던 거는요, 그 백군에는요, 유럽 연합군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한인들을 학살할 경우 연합국 세력들이 태클을 걸 수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백군을 통해서 한인들을 간접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썼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1919년 7월에 일본 육군 수뇌부가요,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중국 국경, 그런 두만강 국경 지역에 있는 항일 운동가들을 검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해군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가 1919년 8월 12일에 제3대 조선 총독이 돼요.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제3대 조선 총독이 되는데, 그때 일본이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바꾼 이유는요. 그래서 문화 정치로 바꾼다면서, 그래 이제 문관인도 총독을 임명을 하겠다 하고 규정을 바꿨을 뿐이지, 일본은 우리 그 뭐냐 광복되기 전까지요 조선 총독을 그 문관 출신을 임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규정만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이토 마코토가요, 그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 과정에서요 테러를 당해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9월에 강호규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1919년 9월 2일에 경성역에 도착하는데, 지금 서울역에 도착하는데요. 이때 사이토한테 누군가 수류탄을 던져요. 강호규 열사가 그 이제 서울역 앞에 동상이 있거든요. 강호규 열사의 동상이 있는데, 이때 사이토가 겨우 살아요. 노인 동맹 단원이었어요. 근데 이 노인 동맹 단원이 블라디보스토크의 근거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토가요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한 다음에요, 그 이제 시노다 지사쿠를 만나요.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찰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남도 도지사를 이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만나요. 그래서 사이토가 만난 다음날 일본 총리한테 연락을 해요. 러시아 극동지역하고 만주지역을 통제해달라고. 그래서 도쿄에서 일본 총리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전보를 보내요. 그래서 헌병대가 그 파병을 와요. 일본 헌병대가 이 연해주 지역까지 파병을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우리나라 한반도를 그 거쳐서 오는데, 한반도에서 인원을 보충을 받아요. 그래서 1919년 10월에 연해주로 이제 건너올 때는요, 원래 처음에 파병 출발했을 때 인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백군 세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백군 진영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 있는 항일 운동가들이 이제 마지막 그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빨치산 부대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빨치산 부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연해주 마을을 돌면서 무기들을 수집하고, 근데 니콜라예프스크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 이후로 1920년 3월에 이제 일본 사령부가 연해주의 혁명 수비대한테 이제 전면 공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일 조선인들에 대한 제거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독부 관리인 중에 한 명이었던 야마자키 마사오가 이 계획을 세우는데 앞장서고요. 근데 이제 3월 30일에 시베리아에 있는 일본군을 철병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요. 미군도 이때 철병하려고 했거든. 우드로 윌슨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은 윌슨이었어요. 그래서 철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4월 1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2300명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군사령관은 그 이제 정부에 경고를 해요. 한인들한테 무기 공급하지 말라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연해주에 있던 임시정부가요, 이 일본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붉은 군대가 경계태세를 해제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그 일본이 이제 붉은 군대를 4월 4일에 습격하고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체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철수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구라를 깐 거야.
그래서 항일 세력들이 여기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그 적군 군대를 공격한 다음에 백군 세력들을 원래 이제 잡혀있던 백군 세력들을 다 석방시켜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중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백군 진영한테 넘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죽여.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기관차 화실에 던져서 그 불태워 죽여버리고요. 그 백군 일행들을. 그리고 한인들은 일본군이 직접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인마을까지 들어가서 무차별로 총 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구타하고 학살하고 건물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단촌에서 300명을 죽여버려요. 300명이나 죽여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래서 이 시단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 중에서 최지영 열사. 최지영 열사는 이등 방문을 사살하러 가는 안중근 장군한테 여비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김희진 열사. 김희진 열사는요. 그 홍범도 장군을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첩보에 걸린 거야.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어쨌든 최지영 선생을 계속 피하진 않았고요. 자기가 사라지면 가족들이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집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군인들한테 끌려갔고요. 김희직, 엄조폐, 황정섭 등도 다 끌려가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뒤에 총사령을 차리죠. 다 총살당했어요. 하지만 그 이들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해조가 장악됐고 한인민족주의 조직하고 사회주의 조직을 모두 해산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친일단체들을 여기다 세우고 통제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여기서 2년 반 동안 연해조 남부에 주둔하다가 1922년 10월 25일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연해주에서 학살이 한 차례 이루어지게 돼요. 1920년에 연해주에서 한번 학살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1920년 10월 청산리전, 한 청산리전투 전부터 이미 간도참변은 시작이 됐었어요. 간도참변은 이미 이때 시작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훈춘 사건이 발생을 한 이후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측이 일본의 그 대량 출병을 거부를 했지만요. 일본은 간도에 불법으로 2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을 출병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독립군은 이미 안전지대로 피난을 했었고 일본군은 그래서 만주에 살던 한인들을 그냥 화풀이한다고 무차별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16명이 살해되고 초토화됐다. 이 3016명이라는 기록은 박은식 임시정부 대통령이 썼던 박은식 국무령이 썼던 독립운동 지열사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간도참변이 막 시작한 시기에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가 끝나고 일본군들의 추적을 피해서요. 밀산부 한흥동에 모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게 돼요. 자, 그리고 간도참변을 취재하고자 만주로 갔던 동아일보 장덕중 기자는 취재 도중에 실종됐어요. 그렇구요.
제가 영화 암살을 봤었는데요. 영화 암살에서는요, 이제 영화 설정상 주인공 안호균의 회상 중에서 간도참변 때 자신의 엄마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그랬다고 해요. 되게 잔혹하게 죽였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제 자유시 참변. 도대체 얼마나 잔혹하게 일어났는가? 자, 여기가 이제 독립군의 참변 있었던 약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따가 보이겠지만 자유시 참변 표지석이 있어요. 1921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1차 세계 대전 전후로 소련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때는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해주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에 탄압한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 4월 참변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1914년에 이미 대한광복군 정부는 러시아의 탄압으로 해체됐었어요. 자, 그런데 1917년 이제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재정이 멸망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적백 내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 출신 포로들로 구성됐던 러시아 제국군 산하 체코 군단도 여기서 퇴각하고, 물론 우리 독립군한테 무기를 다 주고 갔지만, 매각하고 갔죠. 그래서 일본이 백군을 지원하러 또 파병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 적군도 공격하면서 항일 무장 독립군 부대도 함께 섬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연해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의병대는 주로 적군이 많았어요. 왜냐면요, 일본하고 같은 편을 먹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인 무장 단체였지만 이 연해주의 한인 의병대는요, 독립군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러시아에 정착해 가지고 한인 2세들이었던 거야. 1세들은 독립운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2세대는 독립운동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장 의병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위를 위해서 조직된 군대였거든. 그렇고요. 자, 근데 1920년 4월에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학살은 있었어요. 연해주 4월 참변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이제 적군이 북쪽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의 한인 의병대도 일본을 역시 피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철수하게 돼요. 자유시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1920년 4월에요. 극동공화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극동공화국 영내에 자유시로 집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시로 집결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니콜라예프스크 사건이 일어나요. 니콜라예프스크라는 도시에서요. 소련 적군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기기는 소련 적군이 이겨요. 소련 적군이 이기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적군이 일본인하고 러시아인 그리고
한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해버려요. 자, 근데 이제 그 뭐냐, 박일야가 이끄는 니항군이 소련 적군하고 같이 학살에 가담을 했다가 그리고 니콜라이프스 사건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간도에서요, 그 일본이 봉오동하고 청산리에서 그렇게 이제 당했던 거에 대한 보복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간도 참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간도에 있던 무장 독립군들이 북쪽 밀사들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독립군 부대가 이때 통합해서 대한독립군단으로 결성이 돼요. 대한독립군단으로 조직이 되고 이때 서일 김좌진 김규식 등의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지청선청 장군의 서로 군정서군 그리고 대한국민의 대한신민단 그리고 의군부 군비단 광복단, 혈성단, 도덕부, 뭐 야단, 대한정의군정사, 의민단 뭐 등등 뭐 각종 조직들이 대한독립군단에 통합이 됐는데 대한신민단은 끝내 합류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의 총재로 서일이 선출이 돼요. 서일은 아마 나중에 그 뭐냐 서일은 그 대종교 이론 그 교단 이론 중에 한 명인데 그 나철처럼 호흡을 끊는 방법으로 자살해요. 김좌진도 대종교에 입교하죠. 그리고 이제 부총재는 홍범도, 김좌진, 조성환 등이고요. 그리고 독립군단에 총재하고 부총재가 있다면요. 자, 총재하고 부총재는 행정적인 거고 사령관으로는 김규식 그리고 참모총장에는 이장령 등으로 조직을 꾸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단장에는 지청천 가명을 써요. 그리고 중대장에는 김창환, 조동식, 오광선 등의 선임이 돼요. 그래서 한 개 여단이 있고 독립군단 휘하에 한 개 여단이 있고 세 개 대대, 아홉 개 중대, 27개 소대가 편성이 돼요. 총 병력 3,500명이었어요. 그래서 1921년 3월에 부대별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 만주하고 소련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안전지대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때 아직 일본은 연해주에서 철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 쪽이 일본군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무장을 해제한 다음에 우리가 식량, 전투복, 무장을 책임질 테니까 자유시로 이동해라. 그래서 그 이때 대한독립군단이 분열해요. 소련 쪽이 무장 해제를 요구한 거야. 그래서 서일, 김좌진, 이범석, 김홍일 등은 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가서 그 생긴 조직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뭐 이런 조직이에요. 근데 그 홍범도 장군도 이때 소련에 남아요. 그래서 최진동, 안무, 홍범도, 박두희 등의 군대는 이제 자유시를 집게 돼요. 이때 북로 군정서군의 일부가 이제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무장해제 요구 문제도 있었지만요. 김좌진 장군은 좀 소련에 약간 좀 부정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안 받게 돼요.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좀 멀리하게 돼요. 김좌진은 이때부터. 그래서 연해주에 남은 독립군들은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자유시에 집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간도 지역 독립부대였던 최진동 등의 총군부, 그 안무 등의 국민회군, 홍범도 등의 대한독립군 등이 있었고,
그 러시아 지역 의병대가 있었어. 김표도르의 김표도르 표트르의 약간 한자어였나봐요. 김표도르의 이방군 그 최니콜라이 러시아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김표트르 최니콜라이 러시아식 이름으로 다 짓게 된 거야. 다방군 그리고 인표 고명수 등의 니항군 자유대대 그리고 박그리고리 역시 러시아식 이름이죠. 그 최파샤 역시 러시아식 이름이에요. 독립당군이 있었어요. 근데 최파샤는 최재형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시에 집결했던 목적은요, 이제 단일 조직 아래 대일 항전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자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 적군을 도와서 이제 그 자치주를 보장받고 일본을 좀 몰아내려는 그런 의도 좀 있었던 거야. 적군을 열심히 도와줘서 이렇게 자치주를 만들자. 그래서 자치적으로 생활하자. 이런 뜻도 있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립군은 이 무장해제 하고 남아라. 남을 거면 무장해제해라. 맘에 안 들면 나가라. 이런 이 요구 때문에 결국 독립군은 이제 둘러다니게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이제 남아있던 한인 무장 단체들도요. 간도 출신들하고요. 연해주 출신 한인 2세들로 이제 세력이 나뉘었어요. 연해주 쪽은 이미 이주가 좀 일찍이 이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연해주 쪽은 이미 한인 2세들이 태어, 그 세대 교체가 된 세대였어요. 그 연해주 계열도요. 또 거기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고려 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르쿠츠크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또 고려 공산당 중에서도 니항 부대로 또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대대하고 니항군 사이에서 이제 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통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이때 러시아 혁명 이후에요. 원래 한인들의 공산주의 정당이 두 개가 있었어요. 상하이 고려공산당이 있었고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파벌이 있었고 러시아 파벌이 있었다는 거야. 완전히 별개의 움직임이에요. 혁명 노선도 달랐고. 그래서 상하이 고려공산당은 이동휘 등이 주도를 해요. 이동휘 등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동휘가 이때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상하이 고려공산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은 이제 연해주 출신의 한인 교포들이 창당한 거야.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를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고려공산당은 민족혁명이 중시였고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라고 연계를 했던 세력이에요. 근데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들은요, 이제 소련 볼셰비키 세력하고 직결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였던 거야. 근데 이제 코민테르는 일국 일당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통합 움직임이 있었는데 조직 기반이 완전히 다르니까 서로 이제 우리 당이 유일당이다 이런 걸좀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수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1921년 6월 27일 23시 사할린 의용대 연대장이었던 그리고리예프가 칼란다리 시빌리한테 투항하게 돼요. 그래서 칼란다리 시빌리가 이제 사할린 의용대의 무장 해제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시 수비대 제29연대는요, 여기서 파견한 군대가 사할린 의용대한테 접근해서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29연대 연대장이 사할린 의용대 본부에 들어가서 너희들 우리한테 복종해라. 그리고 무장을 해제해라. 그렇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금수탑이라고 점이 찍혀 있는데요. 여기 금수탑 뒤에 사할린 의용대 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용대는 무장 해제 명령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28일에 새벽 6시에 자유시 수비대 29연대 등의 진압군이 이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수의 독립군이 죽어요. 근데 교전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르강,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강을 건너다가, 그러니까 여기 그 자유시가요, 중국하고 경계예요. 중국하고 경계니까 여기서 다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강을 헤엄쳐서 도망가다가 익사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익사도 두 종류로 나뉘겠죠. 수영하다가 익사하거나 아니면 수영하다가 총 맞아서 그대로 익사한 거. 그래서 적게는 40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사살당했고, 적게는 50명에서 많게 100명까지가 탈출하거나 익사하거나 자살했던 걸로 추정돼요. 어쨌든 그래서 사할린 의용대가 전투 의지까지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핑가이 고마워요. 네, 사전이야 고맙고요. 그래서 결국 사할린 의용대는요, 이제 전투까지 겪고 무장 해제를 당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빼고 남아있는 864명은 여기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때 대한 독립군단은요, 소련 적군 소속으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르쿠츠크로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홍범도 장군이 끼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1943년에 생을 마감을 해요. 자,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요, 소련의 무장해제 요구에 불응한 사람들은 다시 만주로 돌아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뭐 이런 조직들을 다시 재결성을 하게 돼요. 그때 서일, 김좌진 이런 사람들은 이때 미리 이동을 하게 되죠. 무장해제에 불응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김좌진 장군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하고 타협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좌진 장군은 1930년대에 공산당원이 쏜 총에 맞아서 비명하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요, 소련 적군이 한인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한인 독립군 안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만주 쪽 독립군 출신하고 연해주에서 이미 아빠 세대 때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연해주 2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두 세력으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연해주 쪽은 이미 그때가 교포 2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포 2세 세력들은요, 이미 이제 그쪽 사회에 조금 약간 물들어져 살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만주 쪽하고 약간 이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 독립군단은 와야 됐고요. 이때 무장해제에 불응해서 대한 그 자유시에서 만주로 돌아갔던 서일은요, 자유시 참변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달뒤그 만주 밀산 지역에서 자살해요. 호흡을 멈추는 수련 방법이 있어요. 폐기법. 나철도 이 방법으로 자살했거든요. 근데 설도 이 방법으로 자살해요.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계가요, 사상적으로도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극도의 반공주의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대표적으로 김좌진 장군. 그러니까 소련 적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 소련 백군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하고 그 연합군을 상대로 휴전을 그 체결을 항복하고 휴전했던 그 독일군 세력이었거든요. 그 적군은요, 그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볼셰비키 세력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연합군은 다 백군이었어요. 그리고 영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던 일본 역시 백군이었거든. 그래서 이 소련 적군이 일본에서 상대를 싸우네? 우리 편이네? 하고 소련 적군하고 손을 잡았는데 배신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극도의 반공주의가 된 거예요.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하고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원들이 이때 분열이 된 거지. 그래서 김구, 김좌진, 이범석, 장준하 등그 우익 계열이 이때부터 반공주의를 고수하게 돼요. 실제로 김좌진은 고려공산당원에 암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경교장에서 그 육군 소위 안두희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이범석, 장준하 등은 해방 이후 정치 활동을 해요. 이범석 같은 경우는 그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고, 장준하 같은 경우는 등산에 나섰다가 이유가 불분명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제 김원봉하고 여운형 등은 그 임시정부 쪽에, 그 김원봉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쪽에 활동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여운형은 국내에서 활동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연대를 거부하게 돼요. 참고로 김원봉은 나중에 월북했다가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고요. 여운형은 그 뭐냐, 이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났을 때그 좌익쪽 주석으로서 그 좌우합작에 그좀 협력을 하려는 자세를 보였지만, 그러니까 극좌는 아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대학로에서 맞아 죽어요. 여운형은 대학로에서 맞아 죽어요. 암살당해요. 그래서 좌우합작이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당원들 자체적으로 분열도 있었고, 민족 지도자들의 반공 정서도 있었고, 그래서 국제 공산당 자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홍범도 장군은 이 당시에 소련 적군으로 갔다가 나중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했고요. 그래서 말년에는 극장 수의장 등으로 활동을 하다가 194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운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하겠지만요. 그
왜 어떤 과정에서 암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이제 만주로 돌아와서 이제 방앗간 등을 운영하면서 그 신민부 그 운영 자금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고 대신에 아나키스트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1930년에 피살되죠. 그래서 북로군정서 독립운동가 쪽은 단공을 고수하다가 대부분 피살을 겪었고요. 근데 이제 지청천 장군은요, 이때 자유시 참변을 겪은 다음에 일단은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혁명군을 1921년에 결성을 하고 고려혁명군관학교장이 됐어요. 군관학교장이 된 거야. 근데 이제 1922년 4월에 학교 교육 방침하고 소련하고 규정이 약간 좀 안 맞아가지고 체포됐었다가 1922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 손을 써줘가지고 석방이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때 지청천 장군은요, 그 이후 임시정부로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복군에 합류하죠. 맞나? 어쨌든. 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지청천은 여기서 이제 그래, 광복군까지 갔네요. 지청천은 광복군 정장으로 활약을 했네. 맞네요. 그렇구요. 다음에요. 이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요. 만주계열 쪽에 피해를, 만주계열 출신 독립군 이야기는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러시아 연해주 교포 2세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언급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그 아들 세대로 한번 세대가 바뀌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그 연해주 출신의 그 러시아 계열 독립군 중에서는요, 이제 교포 2세다 보니까요, 러시아식 이름을 쓴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 때문에요, 해방 이후에요, 이때 사상가들의 영향을 위해서 해방 이후에 사상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하고 공산주의 진영 때문에, 이 대립 때문에 친일파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아니고 이 양쪽 싸움을 지켜보다 보니 친일파들은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영향이 한국전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참고로 드라마 야인시대여서는요, 흑화사변으로 나와요. 흑룡강 근처에서 뭐 있었다 해가지고 흑화사변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제 박용직이 김두한에게 뭐 다른 동지들을 소개시켜주면서 김좌진이 죽은 내막을 설명을 해주지. 그 이제 김두한은 오열하죠. 도대체 왜 자기한테 여태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냐면서. 뭐 그랬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거는요,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러시아 자유시 시장하고요, 그리고 아무르 주 부지사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비석 바로 옆에 있는 그 까만 머리의 그 여자분 있죠. 이분은요, 홍범도 장군의 손녀세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 표지석을 이 자리에 세우게 됐어요. 자유시 참변 표지석을 여기다 세우게 됐는데, 아마 홍범도 장군의 손녀는 지금 카자흐스탄 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시 사건 표지석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한글로 적혀 있어요.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없기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손녀분이 한국어 할 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홍범도 장군이 사실 이 러시아 적군, 소련 적군으로 남은 이유는요, 만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적군으로 남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홍범도 장군은요, 황해도 그 한반도에서 그 일제시대에 그 병합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었거든요. 홍범도 장군은 이미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병 활동을 하고 독립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부인하고 자녀 등이 다 일제로부터 고문받다가 죽어요. 고문 여파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을 때 시점에서요, 홍범도 장군한테는 이미 한국에 있었, 한반도에 있었던 가족들은 아무도 안 남은 상태였어요. 가족들을 모두 잃은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도 없는데 이제 거의 혼자가 된 거야,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사실상이, 그러니까 그 이 혼자가 된 상황에,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이 약간 뭔가 계기가 되긴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가족이 없었고 혼자가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은 어쩌다 보니 연해주 쪽에 정착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연해주 쪽에 정착해서 결혼을 했고, 그렇다 보니 네, 사실상 여기에 남게 된 거지.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그 고려인 1세대가 홍범도 장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려인 세대들 중에서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현지 언어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모님들의 고향 땅의 언어까지 배울 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네, 다시 보기를 나누도록 할게요.